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다 미다 왔다는 경남 함양군 아니면 신안리에서 시작해서 상원리까지 이어지는 용추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용추 계곡에는 주변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전례합니다. 황석산, 월봉산, 금왕산, 기백산, 검은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최남단 지리산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추사 앞에는 커다란 주차장과 깨끗한 화장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박하고 카라반을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용추 폭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용서와 꺾기소와 폭포가 절미한 용추 계곡의 모습입니다. 꺾기소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쪽에도 너무 전망이 좋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차박과 카라반을 대기시키고 캠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펜션이 자리하고 식당과 카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최근에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여름에 반드시 찾아야 할, 한 번은 가봐야 할 계곡, 캠핑장이요, 계곡의 모습입니다. 쭉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더 아름답고 멋진 용추 자연 휴양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아니면 신안리에서 시작해서 상원리까지 이어지는 용추 계곡의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용추 계곡의 핵심 용추 폭포의 위용도 함께 왔다가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